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법을 배우는데 별표 4개를 제가 해놨어요. 별표 4개. 이거는 관계절을 배워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관계절.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동반이동이라는 건 뭐고 과잉이동이라는 건 뭐냐 그것까지 알아보는 거예요. 관계절을 아무튼 몇개더 나가게 될 텐데 그래도 우리가 관계절이 뭔지 중학교 때 배운 방식, 고1 때 배운 방식을 말고 좀더 발전된 방식으로 배워보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열심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장을 읽어보죠. Observe, 관찰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accommodation이 나왔는데 the most common, 가장 흔한 fee, 파케레. 파케레가 만들다죠. 만드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에요. 만드는 기술이 있는 사람.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숙련공이죠. 또는 데일레버는 일당 노동자예요. 건설 현장에 가면은 데일레버는 뭐 낮은 거뭐 그냥 아무거나 하는 거죠. 네, 숙련공. 하다못해 뭐 목수라든가 뭐 등등이면 뭘 만드는 솜씨가 있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civilized 문명화되고 잘 나가는 thriving 번창하는 나라. 아하. 문명화는 발전하고 있는 나라. 의 그런 가장 흔한 숙련공이나 일당 노동자들 의 accommodation이 나왔어요. AC는 뭐 AD나 똑같고요. 카모도스가 피팅, 편하게 하는 거예요, 편하게. 편하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숙소도 되고, 뭐, 편의시설도 되고, 뭐, 특수 장갑도 되고요. 목수가 뭐 하려면 특별한 뭐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편의를 주는 거예요. 편의점도 있지만, 편의를 주는 거를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명령문, and, 그러면, you will perceive, 알게 인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숫자. 사람들의 숫자예요. 근데 사람들의 숫자가 더 넘버니까 숫자는 어넘버가 아니고 더 넘버는 숫자죠. 숫자는 쭉 내려다 보면 익스 있어요. 그 숫자는 단수니까 S를 받았어요. 뭐 어떤 계산을 해도 모든 계산을 다 능가한다는 거죠. 적을 것 같지만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들어갈 거냐? 제가 문제로 만든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인더스트리가 나오고요. 업계란 뜻이죠. 업계. 산업이라는 뜻도 있지만 업계라는 뜻이에요. 어파트가 나와요. 파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부동사절이 하나 쓱 나와 있고. 동격이라도 봐도 괜찮아요. 근데 버튼은 온리 뜻이에요. 겨우 일부분이지만 이렇게 된 거예요. 글의 흐름에 있어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has가 나와 있어요. has. 요 has가 been employed에 고용된 거잖아요. 고용된 거예요. 고용됐으면 뭐가 고용됐느냐? 아하. 그리고 또 단수일치를 하고 있네요. 근데 이 주어는 여기 보니까 어파트 같아요. 어파트하고 여기 어파트를 가까이 놓기 위해서 이런 순서로 쓴것 같아요. 일부분. 근데 겨우 일부분이 고용된 거예요. 그리고 그냥 대충 통법으로 보면 업계의 일부인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오븐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응? 아무튼 이게 사람들을 꾸미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브가 있잖아요. 오브 아 여기 오브가 있잖아요. 오브 미치겠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생각할 때 요약 환원의 관계사도 아니고 앞에 뭐 인더스트리가 나온 게 없으니까요. 사람들을 꾸미고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이 꽉 막히는 거예요. 문장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실력으로. 솔직히 파악이 잘안 돼요.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어가 있고요. 파트. 그리고 아파트. 오브. 원래는 여기 있는 거예요. 오브. 대여 앞에 있는 사람들을 받은 거예요. 대여. 자신들의 업계죠. 인더스트리인 거죠. 업계. 인더스트리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역시 패드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쓰기가 어려워요. 네어 인더스트리인데 EIR이죠. 네어 인더스트리를 소유격 관계사로 바꾼 거예요. 후스로. 후스. 그렇게 이렇게 쓰면 좋은데. 후스. 그래서 여러분이 딱 봤을 때뭐 다음에 people 다음에 바로 a part of whose industry. 아, 그렇게 나왔으면 그들 업계의 일부분만, 요게 주어예요. 일부분. 그리고 그것도 겨우 작은 부분이지만 has been employed, 고용이 된 사람들의 숫자인 거죠. 아, 그 숫자는 exceed, 모두 어떤 계산을 해도 다 뛰어넘게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쓴 건데, 여러분이 일단 관계절이 어디부터 시작돼요? people까지가 관계절이에요. people까지가. 그런데 관계절 다음에 number of people 한 다음에 apart 이렇게 나오는 게 싫은 거예요. 관계절은 두 개의 절을 연결시키는 건데 apart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도 뒤에 또 part하고도 여기 있는 거하고도 거의 부동사절이긴 해도 거의 동격처럼 옆에 붙어 있어야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했다 모르겠다고 요거를 뭐 하는 거죠? 요 앞으로 관계절이 시작되는 부분에 of whose industry를 집어넣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왔으니까 속한 업계죠. their industry는 속한 그들의 업계 그래도 되지만 아직 꾸며주지 않고 있으니까 속한 정도가 좋아요. 속한 업계의 일부분만이 예. 고용된 사람들의 숫자도 엄청나대는 거죠. 아, 이 정도 설명해도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죠. 어려워요. 그 다음에 in procure, him, this accommodation이에요. 이게 지금 단수로 쓰였잖아요. this accommodation. 이 편의물을 그에게 앞서서, 프로는 앞서라는 뜻이, 앞서서 큐어 살펴본 거예요. 가져다 주다, 구해 주다, 그런 뜻인데, 구해 주려면 먼저 가서 봐야 될 거니, 이렇게. 그게 프로큐어예요. 물론 지금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으로 쓰였죠. 앞에 이 힘은 아티피셜인 거죠. 그 사람에게 이런 편의물을 확보해다 주는데 고용된 거죠. 속한 업계의 일부. 비록 작은 일부이지만, 그 일부가 이 사람에게 이러한 편의물을 구해다 주려고, 확보하려고, 미리 확보하려고 고용된 사람들의 숫자는 어떤 계산을 해도 뛰어넘게 돼 있다. 그런 거죠. For example, 예를 들 건데, 지우 가볼까요? 예를 들 건데 이 울른 코트라고 했죠. 이 울른 코트는 당연히 this accommodation에 해당한 거지. 예를 든 거죠. 예컨대 모지 코트죠. 모지 코트. 그다음에 컴마가 나왔는데 뒤에 컴마가 또 있어요. 아, 이거 비잔저 용법인 거예요. 일상 노동자 일일 임금 그러니까. 일당 노동자들을 덮어주는, 감싸주는 거죠. 감싸주는 모지코트는
감싸주는데 하고 내려간 거야. 그렇지 뭐, 컷만 무시하고 해석해도 돼요. 일당 노동자들을 가려주는 그런 코트는, 그다음에 S 나와 있죠? 메이슴이죠? 심의 보고가 있는데 없는 거죠, 지금. 여기 있을 자리인데. 아하, 그러면 양보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요것만 쓰면 양보가 되는데, 동등 비교 형태인 S가 쓰이게 되면 아주 동등이지만 강조역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조잡하고, 거칠고 조잡한 거죠. 라프가 거친 거죠. 거칠고 조잡스러워 보이기는 하지만 is the product of the joint labor, 합동 노력인 거죠. 합동 노력의 산물이라는 거죠. 합동 노동의 산물이라는. Great multiple of workmen이죠. 아주 여러 횟수 한 사람, 일꾼들의 합동 노력의 산물이다. 그런 거죠. 아카모데이션도 지금은 그래서 편의물로 해석하는 게 좋죠. 숙소보다는. 저도 전에 이거 그냥 숙소라고 해석했어요. 뭐 잘못 해석했죠. 바쁘니까. 그냥 대충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카마도스 호텔 있죠? 호텔 임측은 좋은 거예요. 카마도스가, 적합하다는 거니까. 그래서 편의를 준다는 거니까. 카마도스 호텔. 아, 편의를 잘 제공해주는 호텔이죠. 카마도스 호텔. 빨리 라틴어 좀 알고 그러면 그런 명칭들도 조금 느낌이 와요, 생각보다. 이거 애주 쓰는 거, 요것도 만만치 않죠? 이런 것도 있어요. 아주 뭐뭐하지만 이런 거죠. 없으면 그냥 뭐뭐지만이고요. 아유, 근데 여기 뭐 어렵잖아요. 이렇게 뭐 이상하게 막 설명을 막 하기도 했는데, 어떡하겠어요.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관계절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제 설명이 좀 빨리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답은 후수가 돼 있고요, S가 돼 있었는데, 일단 아티피서 파카레라 그러죠. 원래 파카레 이렇게 되는데, 파카레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과거분사가 되다 보면 FA가 뭐 FIT로 만들기도 해요. FIT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아트, 아스, 이거 다 기술이죠. 기술. 만드는 기술인 거예요. 만드는 기술이 있는 사람. 그래서 고안자, 발명가란 뜻도 있고, 기술자 중에서도 숙련공 기술자가 한 통속인 거죠. 그리고 군사로도 기술병이 되고요. 이게 또 조물주가 되기도 하는 거죠. 만든 자니까, 만든 자. 아, 조물주. 근데 숭늉공하고 조물주는 엉뚱하죠? 굉장히 엉뚱하잖아, 이거. 엉뚱. 이 라틴어를 알아야지만 이게 뭐, 이 조물주란 뜻도 있구나라고 할수 있죠. 그 다음에 S, 뭐, 아주 뭐뭐해 보이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1번은 선행사가 people이고요. 제가 그들이라고 했지만 속한 업계가 맞아요. 후수를. 그들이 뭐, 앞에 people이 나왔고, 걔네들은 피플이 앞에 있으니까 후수로 되긴 되죠. 근데 우리말로 옮기려면 아직 꾸며지고 있지도 않은데, 사람들, 뭐뭐뭐뭐한 사람들 하려고 하는데 아직 후수는 누군지도 알수 없으니까 우리말로는 사실 그들의 업계보다는 속한 업계 정도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삽입된 거, 이걸 제외하고 보면 관계절은 원래 a part of whose industry, 파트가 주어니까 has가 주어로 된 거예요. 그 업계의 일부분이 고용된 거죠. 뭐뭐 하는데. 근데 이렇게 쓰려고 그러니까, 여기 앞에 붙여있죠. The people, your opinion. The people 다음에, a people도 명사고, apart도 명사인데, people과 명사가 바로 이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왜? 관계절의 시작 부분에 관계사가 와야지. 그러니까, 했다 모르겠다 하고, of, whose, industry를 뭐 앞으로? apart 앞으로. 피플 D로 이동을 시켰는데 이거를 과잉 이동이라고 얘기하는. 이렇게까지 이동할 이유는 없는데 과잉 이동을 시킨 거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과잉 이동도 우리 말로는 과잉이라는 건 나쁜 것 같지만 얘네들은 또 나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아까 요거하고도 가까이 놓고 요 파트하고도 가까이 놓고 싶고
또 관계자를 이끄는데 명사가 먼저 나오는 것도 싫고, 그런 면에서 그렇게 이동을 시킨 거니까 우리말로 나쁜 과잉은 아니에요. 요 과잉은 나쁜 과잉은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과잉 이동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과잉 이동시킨 것은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이게 다 과잉 이동을 시켜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과잉 이동 때문에 문장 구조를 못 잡게 돼요. 아, 이거 뭐야? 아, 뭐 미치겠네. 여기 어파트가 팍 나오는 건데 이거 원래 위치가 요 뒤에라니 이거 미치는 일이죠. 그리고 커마커마 또 삽입돼 있고요. 거기에다가 또 파트가 또 뭐의 주어? 어파트가 익시즈의 주어예요. 아, 아니죠. 그건 아니고 여기 있는 해즈의 주어인 거예요. 어파트가. 아, 미쳐요. 그리고 앞에 있는 더 넘버가 또 익시즈의 주어예요. 그러니 굉장히 짧지만 아주 함축되어 있는 표현이죠. 그리고 에스도 여러분이 잘 모를 수도 있고요. 제가 별표 4개 준거 이해되십니까? 이해는 되겠지만 여러분이 제대로 배운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걸리지만 제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의지를 갖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래서 끔찍한 일이지만 여러분이 해봐야 돼요. 뭘할 것이냐? 관계절 만들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관계절 만들기. 아, 관계절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흔적자리라는 건또 뭐냐? 이걸 한번 좀 설명해 보기로 하죠. 자, 예문을 보죠. 1번 예문이에요. 1번 예문. This is the boy. 얘가 그 소년이요. 메리는 그 애를 사랑했어. This is the boy 한 다음에 메리 loved whom.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두 문장을 연결하려면 관계대명사는 일종의 접속대명사예요. 연결하는 접속사의 기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의 맨 끝에 있어서 어떻게 연결해요? 맨 자기 전에 맨 앞으로 와야죠. 그래서 This is the boy whom이 되는 거고요. 여기를 제가 세이터, 그냥 시타라고 할게요. 시타를 적어놨는데 여기로 이동을 했잖아요. 이동. 이렇게 이동을 하면 흔적을 남긴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흔적을 하는 게 트레이스. 또 뭐, 흔적 이런 이래 갖고 또 배워요. 아주,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뭐, 이게 어렵겠어. 이 정도야, 뭐. 고등학생 다 됩니다, 이거 뭐. 제가 중등까지는 모르겠고요. 고등이면 다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자, this is the boy. 근데, 이번엔 that를 썼어요. 메리가 사랑한. WH 관계사와 달리 의문사 비슷하잖아요. 이 that는 이동을 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that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훗뭐 이동을 했다 그러는데. 응?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라고 했냐면 the boy와 him이라는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는 두 문장인 1과 2를 연결할 때 마치 the fact that은 동격절이죠. the fact절. 뭐뭐라는 사실인 거죠. 그런데 이것도 마치 뭐뭐한 사람 이런 식으로 동격절에서 쓰이는 접속사 that를 두절 사이에 갖다 놓는 과정을 가정한다는 거예요. This is the boy. 그런 다음에 일단 이게 that를 여기다가 상정하는 거예요. 갖다 올리는 거예요. Mary loved him이고요. 그런 다음에 중복을 피하여 뒤에 나온 him을 뭐로 바꾸는 거죠? whom으로 바꿔요. 그런 다음에 이동하는 성질을 가진 WH 관계사인 whom을 접속사로 기능하기 위해 자기절을 맨 앞으로 이동시켜요. 여기서 요 앞으로 탁 이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This is the boy하고 that whom 요 자리에 세로 꺽쇠 쳐놨죠? 막 이렇게도 표시해요. 이것도 언어학에서 뭐 쓰이는 기호인데 사실 뭐 오히려 음성학에서 많이 나오죠. 근데 아무튼 이동을 시키면 흠을 이동하는 뒤에 비어 있는 자리를 시타로 표시하고 요 시타를 뭐라 그러냐면 공백 또는 흔적
자리라고 얘기하는데, 아, 공백보다는 흔적 자리가 더 좋아요. 공백 그러면 gapping, 공백 생략이 자꾸 떠올라와서, 아, 여러분, 뭐 공백 생략도 잘 모르는데, 제가 또 이상한 소리 아니에요. 아무튼 흔적 자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보통, 뭐, 트레이스보다도 우리말로 그냥 흔적 자리 그러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 제목도 뭐라고? 아, 이거 안 보이네요. 제목 부분에도 흔적 자리 뭐라고 해놨어요. 좌우지간. 그래서 원래 자리라고 해도 되고, 흔적 자리. 이제 훔이 데트 옆으로 이동을 해오고 나면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게두 개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없애는 이른바 투쟁 관계. 그래서 상호 짝대기를 편의상 사용한 거예요. 편의상. 자, 아무튼 내려가 볼게요. 자, 관계절을 설명하려니 뭐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아, 여러분은 뭐, 끊었다가 다시 하면 되는데, 녹화는 그게 안 돼요. 계속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녹화는 계속 가야죠. 어떡하겠어요. 자, The boy,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싸웠죠? 훔이 싸워서 이기면 훔이 쓰이는 거예요. 대시 싸워서 이기면 데트가 쓰이는 거예요. 둘이 싸웠는데 빡치게 해서 머리 호박하고 수박하고 빡치기를 했는데 둘다 깨진 거죠. 호박하고 수박이 빡치면 둘다 깨져. 그럼 둘다못 쓰는 거예요. 둘이 빡치기 해서 사망한 거예요. 훔과 댔지 모두 사망하면 이렇게 생략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려운 말로 괜히 재료 관계사라고 칭하고 가로로 표시하는데 흔히 말하는 관계 대명사가 모두였다. 생략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관계 대명사를 사용하고도 이 흔적 자리라고 그랬죠. 흔적 자리에 못 쓰면 안 된다. 대명사 it나 them 같은 거 쓰면 틀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많이 나와 있어요. 써놓고 가로쳐놓으면. 관계사로 바뀌어서 이동하고 흔적 남겼는데 거기다 대명사를 복제하면 안 되는 거죠. 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출제한 유형이에요. 이걸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관계사의 단독 이동과 보류 전치사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this is the house. He lived in the house. 집에 사는 거죠? 예, 이게 그 집이야. He lived in the house. 그 집에 살았어. 이 위치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데트로 상정했어요. 위치를 이동시켰어요. 그러면 데트하고 위치죠. 싸우죠? 싸워서 위치가 이기면 위치가 쓰이고요. 데트가 이기면 데트가 쓰이고, 받치기에서 둘다 깨지면 아무것도 안 쓰는 거죠. 제로 관계사. 다만, in 다음에 오는 흔적 자리 여기 다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여기 he lived in 쓰면 틀리는 거죠. 이 위치에서 위치만 이동하고 전치사 in은 그 뒤에 놔뒀는데요. 이거를 deferred preposition, 보류 전치사라는 말을 써서 얘기도 해요. 아무튼 관계사가 홀로 이동하는 것을 무슨 이동? 단독 이동이라고 얘기해요. 이 보류 전치사 다음에 흔적 자리에 아까도 얘기했죠. it 쓰면 안 된다고. 대명사를 두는 것도 문제의 한 유형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뭘 해봐야 되겠어? 아니, 당연히 뭐 관계사의 동반 이동을 해봐야 되겠죠. 동반 이동. 자, 동반 이동을 배워보죠. 도대체 한 칸에 들어가질라나가 아주 미치겠네요. 아이고. 한칸탁 들어가면 좋을 텐데 안 들어가요. 자, 동반 이동. 아, 동반 이동에 대해서 배워봐야 돼요. This is the house 하는데 아까 인이 마누라 이틀을 두고 그냥 혼자 올라왔잖아. 근데 인이 지금 한꺼번에 올라온 거야. 한꺼번에 올라왔으니까 동반 이동 그러는 거예요. 전치사구인 인치가 전체가 이동을 했는데, 이처럼 관계사가 이동을 할 때, 전치사를 데리고 이동을 하기를 할 때, 언어학자가, 로빈 라커프라는 언어학자가, 이 독일의 그 햄린 마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파이드 파이퍼라고 유명한 우리 동화에 다 나와요. 피리 부는 사나이 아시잖아요. 이거 저도 어렸을 때 읽어봤어요. 마을 안에 쥐를 퇴치했는 뭐 우리 영화도 못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비슷한 거 사례금을 받지 못하니까 안갚음으로 마을 아이들을 피리로 다 꿰어놓은 삶 속에 숨겨봤던 독일의 전설 중인 인물이 있어요. 쥐와 아이들을 데리고 이동한 거죠. 이걸 비유해서 파이드 파이퍼 피리 부는 사나이 대신에 파이드 파이핑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칭했는데 왜 이런 명칭을 썼냐면 전치사구가 prepositional phrase
아, 이게 단수로 써왔는데, 얘네들은 뭐, 지금 우리말하고 막 섞이는 거 괜찮아요. 얘네가 생각할 때는 전치사도 가산명사니까 S 붙여서 써요, 보통. 아마 용어로 사용하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거는 그냥 우리말로, 우리말 사이에 있는 거니까 괜찮아요. PP잖아요, 아무튼. PP. 이게 PP잖아요, PP. PP. 그러니까 여기 BP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파이드 파이핑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말로 잘 이해되지 않는 면도 있고, 소유격 관계사의 경우는 전치사구가 이동한 건 아니잖아요. 소유격 플러스 명사가 이동한 거죠. 즉, whose work가 같이 이동한 거는 전치사구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근데 남편인 이동자라는 거, 남자들 잘 돌아다니죠. 이동자라는 우치 관계사가 접속사의 기능을 하기 위하여 자기 저를 맨 앞으로 이동할 때 아내인 전치사, 아내인, 이거 전치사 아니네요. 아내인 명사죠. 아내인 명사를 동반하고 간다는 의미로 동반 이동 또는 수반 이동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야기가 설명하기 좀 쉬워요. This is the house in which는 동반 이동이죠. 아, 동반 이동. 남편과 마누라가 2대1로 싸우니까 무조건 이겨요. 그래서 데트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데트는 이길 수가 없어요. 물론 여기 뒤에 인이 있으면 되지만요. 지금은 동반 이동의 경우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인이 없잖아요. 지금 다 없는 거예요. 같이 사망할 수가 없어요. 꾀꼬리 부부. 절대 사망이 안 돼요. 2대1로 싸는데 어떻게 지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데트가 이건 뭐 남의 남편을 내쫓고 데트가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는 거죠. 남의 마누라의 남편 역할하면 안 됩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람을 피우는 건 가능해도 남편 역할까지 하면 안 되죠. 아예. 자, 이니치가 동반 이동했을 때는 데트는 1대2로 싸우는 입장인데 결코 이기지 못해요. 항상 둘이 싸우는 이니치가 이겨요. 같이 사망하는 경우도 없으므로 제로 관계사도 쓰일 수가 없는 거예요. 흔히 관계대명사 데트는 전치사 다음에 쓸수 없다고 말하는데 대명사란 못쓸 이유가 없는 거고 데트는 본시 접속사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접속사 출신이니까 전치사가 올수 없는 것이고 데트는 관계 대명사라는 명칭보다는 관계사 데트라고 부르는 것이 좀더 합당하다는 거예요. 아 물론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이미 The higher income tax, 더 높은 소득세는 해롭다. In that, 뭐뭐라는 점에서 그것이 사람들이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을 노력하려고 하는 것을 길 의욕을 꺾는다는 점에서 그러는 거죠. 다른 전치사는 안 되지만 전치사 인과 함께 대트는 복합 접속사로서 사실 뭐 in the fact나 또 다름없는 거예요. 여기 in 거의 안 쓰지만 in the fact나 똑같아요. 사실에서 그런 거죠. 뭐라는 점에서의 뜻으로 쓰일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하고 끊을 수가 없어요. 더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목적격 관계사 해보죠. 길이는 길지만요. 좀 빠르게 설명할게요. 데트가 없는 경우에 데트를 제외한 경우 헛간인 거죠. 헛간이 썩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 헛간을 지은 거죠. 작년에 가든에 아하 가든 옆에 뭐 여기 곳간 헛간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the shed 해놓고 써요. 여기 인 다음에 흔적 자리가 여기 있죠. 그런데 타동사인 빌트에 목적어가 빠져 있으면 할수 있고 목적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위치를 쓰였는데 목적격 관계사라고 그랬죠. 선행사 사람이 아니므로 후문 안 되고 위치를 써야 되겠죠, 당연히. 그다음엔 these are cats which whom I photographed. 내가 사진 찍은 고양이들이야. 그런 거죠. 선행사가 동물이므로 보통은 위치를 쓰는 거죠. 자기 고양이 아니면 만화영화 아니면 위치 쓰는 거예요. 그다음 That energetic man, 그 정력적인 남자는 ECC에서 일해, 이런 거죠.
우리는 휴가 때 만났어,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휴가 때 만난 그 사람, 그 정력적인 남자, 이시시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매트에 목적어가 빠져 있죠. 그 목적, 여러분이 그래서 관계절은 결여구조라고도 하고 그래요. 왜냐면 뭔가 한 자리에 비어 있으니까, 흔적 자리. 흔적 자리가 비어 있어야 돼, 이 자리가. 이게 뭔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 역할에 목적 격강에 흠이 쓰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형태상으로 보면 주격인 후를 써야 되죠. 근데 그리고 흠도 된다면서요. 아, 후도 된다는 거죠. 근데 후를 쓰기도 한다는 거죠. 원래는 흠인데. 원래는 흠인데 왜 후를 써도 괜찮냐? 기냥 그런 거예요. 그럼 곤란하잖아요. 뭘 기냥이에요. 언어의 기냥으로 설명하면 안 돼요. 다른 게 있어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나름 배워야 돼요. 그거를. 빨리 넘어가려 했더니 그 빨리 넘어가질 못하네. 또 이게 나와서. 합시다. 자, 뭐냐면 이거예요. Whom did you go with? 이렇게 쓰면 with의 목적어 빠졌잖아요. 그 대신 음사 whom이 쓰인 거잖아요. 여기서 음사가 이렇게 올라간 거죠. 아, 직역이 정상이죠. 근데 이것보다 아래 걸 쓰길 더 좋아해요, 얘네들이. Who did you go there with? 이렇게 해요. Who did you go there with? What? 이렇게 한다고요. Whom did you go there with? 야, 이거 잘안 쓰고요. 아래 걸 써요. Who did you go there with? 이렇게 해요. 아, 이래서는 의문사로 whom이 쓰이고 있는데 전치사 with의 목적으로 쓰니까 훌륭한 문장인 거죠. 근데 이거는 이 문장에서는 did가 정동사죠. did가 과거형으로 정동사. 그리고 실은 뒤에 있는 you가 족격에 주어인 거죠. 그래서 시제문 조건을 훌륭하게 만족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서는 who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전치사 with를 생각하면 족격의 형태인 who를 쓰는 건 틀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모국어학자들은 문장의 맨 앞부분 있죠. 이런 적은 흔히 주어가 오는 자리예요. whom did로 쓰면 일단 목적격 그리고 과거형 정동사죠. 이 순서로 나오는 거에 거부감을 가져요. 그래서 일단 who did로 쓰는 거예요. 했다 모르겠다. 주격 정동사 형태로 시작해 놓고서 나중에 with가 나올 때 비로소 아 이전에 쓰인 who가 사실은 whom이었구나 whom 대신한 거였구나라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한테 전화하셨어요? Who are you calling 그러잖아요. 아, 후가 나오니까 이거 뭐야? 주격이야? 아, 이거 call me 그러잖아요. call me. you should call me. 나한테 전화해. 이런 거 아니야? call. call에 목적어 없는 거잖아요. 이것도. 따라서 who are you calling? 이것도 사실 후는 whom으로 쓰인 거예요. 근데 이거 whom are you calling 안 써요. 실제로 대부분 who you calling? who are you calling? who you calling? 이렇게 해요. who you calling? 아, 그런 거예요. 이것도 일단은 후 아로 나가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원래는 유의 정동사가 아지만 읽을 때 후마가 싫은 거예요. 후마보다는 뭘 좋아한다. 후아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 가지 배울 때도 이런 것들 느낌이 팍팍 오게 되는 거예요. 훔쓸 자리에 주격인 후를 대신 쓰기도 하는데 맨 앞부분이나 또는 관계절의 맨 앞부분 같은 지역을 Subject Territory, 주격 영역이라는 어려운 말을 써서 배우기도 해요. 근데 뭐, 여러분이 뭐 이런 건뭐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정도면 돼요. 그 다음에, who went there? 이거는 whom 쓰면 안 돼요. went가 과거형이잖아요. go went gone이니까. 당연히 정동사에 대해서 주격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전화하시는 분 누구세요? 그럴 때는 당연히 who's calling 그래야죠. 아유가 아니죠. Who's calling?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거시는 거예요? 이때는 whom 쓰면 안 돼요. He is the man who lives next door. 옆집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정동사잖아요. lives가. 그러면 who를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의문사든 관계사든 주격을 쓸 자리에 목적격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정동사에 대한 주격의 주어가 없어서는 시제문 조건을 위배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더 내려가 보죠. 대틀을 포함한 경우에요. 대틀을 포함한 경우인데 다 했던 거고요. 여기 매트에 목적 빠져 있죠, 여기. 이동한 거예요. 이동해서 누가 이기면 홈이 이기면 홈이 이기고요. 데트가 이기면 데트가 이고요. 박치기에서 돌려주면 생략이 되는 거예요. 근데 홈 술자리에 뭐 써도 되죠? 후 써도 되는 거예요. 나머지 거는 뭐 읽어봐도 같은 얘기예요. 그다음에 The shed has begun to rot. 썩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 it 있죠? it. 시타 흔적 자리로 남겼죠? 위치가 이기면 위치가 쓰이고, 데트가 이기면 돼. 박치기 하면 생략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제로 관계사가 쓰였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뻔한 거고요. 점점 쉬워지지 않습니까? 처음 됐을 때마다 뭐 이렇게 어려워, 뭐, 그럴 수도 있었는데, 좀 지나고 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나고 나면. 주격 관계사의 경우도 살펴봐야죠. 주격 관계사도 쉬워요. 한두 개좀 까다로운 게 있죠. The doctor examined the, 우주 비행사들을 검진한 거죠. 그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에서 돌아온 거죠, 오늘. 그런데 여기 보면 주어 자리가 빠져 있잖아요, 지금. 요 옆에 astronauts가 선행사고요. 주어가 없어요, 지금. 주어가 없는데 주어 자신의 자리가 Returned, 돌아왔다의 주어 자리니까, 뭐를 써야 되는 거죠. 목적격인 홈 쓰면 안 되잖아요. 그게 사람이니까 위치 안 되는 거죠. 박치기에서 둘다 죽으면 생략될 수 있지 않느냐? 생략된 거를 주격하게는 생략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면 나올 거예요. 후는 정동사인 Returned의 주어로 쓰이겠으며 주격 관계사라 칭하는 거죠. 정동사의 주격의 주어가 필요하며 품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선행사가 인칭, 사람이므로 위치는 안 되는 거죠. The tiles fell off. 지붕에서 타일과 떨어졌다는 거죠. They caused a lot, 많은 손상을 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위치를 받아야죠. 후를 받으면 안 되겠죠. 그죠? 비인칭이니까 후를 쓰면 안 되겠죠. 위치돼야 되겠죠. 자, that를 포함한 경우에 보면, He's the man. 후두되고 대투도 되는데 박치기에서 생략된 건안 돼요. 주격인 후가 바로 옆으로 이동한 거죠. 여기 자리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옆에 자리가 있다고. 바로 옆으로 이동해서 대투와 싸워서 후가 이기면 후가 쓰이고 대투가 이기면 대투가 쓰이는데 제로 관계사는 쓸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저도 맨날 제로 관계사, 주격 관계사 생략될 수 없다. 라고만 배웠죠. 근데 생략되면 왜안 되는지는 아무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런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자, 생략된 문장이 이렇게 돼요. He is the man. lives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the man이 딱 보면요. is의 주어야? 아니면 lives의 주어야? is의 보호야? 이거 헷갈리잖아요. is의 보호인지 아니면 lives의 주어인지. 이절 자체가 이게 일로 나눠지는 거야? 일로 나눠지는 거야? 절 자체가 구분도 안 되는 거예요. 인식상의 문제가 발생이 돼요. 물론, 이런 인식상의 문제점이 없는 경우에는 주격 관계사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시험 문제로도 나옵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죠.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요. 제가 조금 지나고 나면 그것도 문제로, 여기도 해주면서 문제로도 다룰 거예요. 약속을 드렸어요. 이제 더는 제가 그래서 지금도 길이가 긴데 더 얘기는 못 하겠어요. 자, 아무튼 예문 하나 더 나와 있네요. This is the polo which that 되는데 show의 주격 관계사는 생략될 수 없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소유격 관계사로 가볼까요? 자. 소유격 관계사네. 소유격 관계사는 거의 다온 거예요, 이제. 소유격 관계사로 가보죠. 일반적인 설명이에요. 백만장자는, 여론에 호소했다는 거죠. He's a man away from home. 일주일 전에 집에서 톡간 거예요. 근데 여기 그 아들이 his son을 뭐로 바꾼 거죠? whose son으로 바꾼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다 꾸며진 거죠. 아들이 일주일 전에 집에서 도망을 간그 백만장자들은
여론에 호소했다는 거죠. 응? 나도 아들 좀 찾아달라고. 소유 한정사인 히스를 대신하여 쓰이고 있으므로 소유격 관계사라 칭할 수 있고, 관계적 표현 부인은 관계적 표현 불안을 말쓴 거냐? 왜냐면 써니 붙었기 때문에. 선의의 써니 붙었죠? 예. 저도 손씨입니다. 아, 제가 뭐, 어떤 사람이 뭐 궁금한 사람도 있는 모양인데, 뭐, 이름 뭐 밝힌 뭐예요? 아까 이름. 그래서 뭐, 성환 얘기해 드릴게요. 손흥민이 잘하죠, 야구. 아무튼 썬이에요. 이거 썬. 이거 표현 불하 그랬어요. 관계적 표현부는 렌의 정동사 과거형이죠. 런, 렌, 런이니까 주어로 기능하고 있어. 루게터 바우스 저지 봐라. 아, 창문이 깨졌어 이런 거죠. 근데 이걸 연결하니까 whose window? 창문이 깨진 그 집을 바라. whose는 소유격 한정사인 is를 대신하여 쓰이고 있는데. 소유격 관계사로 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부 모국어학자들은 이거 싫어해요. 틀린 건 아닌데. 모국어학자들은 후스는 무조건 인칭인 후의 소유격으로만 자꾸 생각해요. 그러면 뭐 집인데 왜 후의 소유격인 후스를 썼어? 하고 싫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응? 아, 있으니까 있을 후스로 바꾼 건데. 이거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기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관계 부사절을 이용하든가, 우리 열심히 배웠던 위드 구문이 있죠? 또는 관련해 보, 요건 안 배웠네. 그치만 뭐, 아게 배우게 될 겁니다. Look at the house where the windows are broken. 이렇게, 거기에 창문이, 집. 그 집에 창문이 깨어진 집인 거죠. 아, 이거 관계 부사절을 이용했죠. 그 다음에, Look at the house. 부대 상황의 위드 구문이 형용사절처럼 관계절을 대신해서 할수 있었다 그랬잖아요. Whose windows were broken 보다는 with its window being 안 쓰고요. broken만 과거분사만 쓰면 되잖아요. 또는 관련해 앱을 쓴다는 건 이거예요. that는 주격 관계사고요. has는 연관성이고요. 창문이 깨어져 있는 집이 있는 그런 거죠. 이렇게 이런 관련의 해부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렵죠? 관련의 해부라는 거는 조금 아직 어려워요. 또 나중에 가서 배우면 되고요. 그 다음 It was argument, 논쟁이었는데 The details of which 그러면 of the argument죠. 그것의 세부 사항은 변경될 수 없는 합의였다. 논쟁이 아니고 합의. 아, 합의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격식처로 써야 할 때는 whose를 쓰지 않고 뭐를 쓰는 거죠? of which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of which를 그 자리에 그대로 두는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둬도, 격식서에서는 그냥 쓰면 돼요. 그리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the details which는, The details of the agreement를 대신하고 쓰이고 있는 거고, 여러분이 소유격을 배울 때 뭐라고 배우죠? whose나, 여기 가로 해갖고 제가 맨날 배웠던 거 배우죠. whose나 뭘 쓴다? did 있다, whose나 뭘 쓴다? 소유격 of which. 그리고 뭐, 무슨 주격 관계사, 뭐, 목적격 관계사, 뭐, 그래 놓고 나중에 여기 오면, 소유격 관계사는 이거 박스까지 표까지 만들어 놔갖고 막 표를 만들어 놨죠. 막 표를 만들어 놔요. 그리고 후스나 오브위치를 쓴다 라고만 배우죠. 근데 그렇게만 배워갖고 어떡하시겠어요? 그런데다가 문제는 뭐냐면 이 오브위치를 여기다만 두지 않고요. 여기다 두는 거를 요 앞으로 이동을 시켜요. 아, 이거 미치겠네요. 이거를 만약에 지금까지 한다고 한다면 whose details 그냥 쓰면 되잖아요. 근데 whose는 있잖아. whose는 소유격이잖아요. whose가 소유격이죠. 소유격하고 정관사는 같은 중한정사라 그래요. 아, 또 어려운 말 하게 되네요. 여러분, 어나 더는 둘 중에서 선택해서 쓰는 거죠? 어나더는.
중간에 놓여요. 그 다음에 마이 내 거, 그것도 마이북 그러죠. 그것도 중간에 놓이는 거예요 주로. 또 디스나 데트가 있죠. 이거는 거리 감각으로 뭘 지칭하는 거예요. 디스 거리감으로 데트. 이건 소유의 개념으로. 어나더는 아느냐 모르느냐. 디스 데트는 가깝냐 뭐냐. 소유의 개념. 미국에든 쓰려면 이 중에서 하나 쓰는 거예요. 이거 같이 중간에 위치하는 한정사들. 뭐냐면 여러분 전한정사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올 같은 거. 올더 이렇게 나갔을 때맨 앞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서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는 같이 못 써요. 그래서 나중에 이중 소유격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나의 한 친구를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거? Oh, my friend. 계속은 꽝! 안 되는 거예요. Oh, my friend 안 되잖아요. 어하고 더를 같이 쓸 수도 없고. 어는 모르는 거고 더는 아는 건데. 두 개는 구분이 돼.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돼요. 응? 근데 우리말은 쓰잖아요. 나의 한 친구. 얼마나 많이 써요. My friend 쓰잖아요. 근데 영어는 안 돼요. 마이어도 안 되고요. 어마이도 안 돼요. 이 중에서 골라 써야 돼요. 아느냐로 지칭할래? 소유로 지칭할래? 거리로 지칭할래? 이거 같이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이거를 억지로 후수를 쓸수 있다 그랬잖아요. 앞에 후수 썼듯이. 여기 후수. 후수 디테일스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후수가 나왔을 땐 절대 뭐는 못 쓴다. 더는 옆에 못 쓰는 거예요. 더하고가 못 쓴다 그랬잖아요. My the friend. 자식이 더는 그냥 아는 사람인데 뭐 지시로 그걸 표시해. 더맨이면 아는 사람 그 사람이란 뜻인데 마이 그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와이프는 더 와이프고 마이 와이프는 와이프이지. 내 아내면 내 아내고 그 아내면 그 아내이지. 나의 그 아내 안 돼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여기 더못 쓴다는 거예요, 더. of which를 사용할 때 뭐를 못 쓴다? 더를 써도 되지만, 예, whose를 쓰면 뭐를 못 쓴다? 더는 못 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외웠잖아요, 여러분. whose 대신에. 제가 배운, 중학교 때 배운 방식. 소유격은 뭐를 쓴다? whose를 쓰든지, 아니면, 오브위치를 쓴다. 이렇게 배웠어요. 오브위치를 쓴다. 소유격 관계서로. 근데 뭐가 달라요? 오브위치는 다음에 더 따를 수가 있어요. 더가. 근데 후스는 더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더를 쓸 수가 없어요. 응? 더를 못 써요. 적어도. 근데 여러분이 오브위치가 왜 여기 나와 있냐? 아, 원래는 더 디테일스 오브 잊혔던 거잖아요. 여기 있는 건데 이걸 애따 모르겠다고 한번 이동을 시킨 거죠. 이것도 일종의 과잉 이동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에 뭐 과잉 이동까지 볼 수는 없는데 더 내려가 보죠. 자, 이번에는 이동과 투쟁으로 본 설명이에요. 어우, 길이가 기네요. 어우, 어우,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도 이동과 투쟁으로 본 설명이에요. 빨리 할수 있어요. 그래도 아, 히스카 나왔잖아요. 후스카로 바꿨어요. 그래서 후스가 혼자 이동하면 안 돼요. 칼을 든채 이동 못 돼요. 마이카에서 마이가 칼을 두고 어디로 가면 안 돼요. 마이는 명사인 칼을 떠나서 홀로 이동할 수 없어요. 항상 동반 이동이에요. 그래서 애처가 동반 이동 아시겠죠? 항상 동반 이동. 애처가 동반 이동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애처가 동반 이동을 하면 후스카죠. 데트와 싸우면 무조건 이겨요. 이건 2대1이니까. 이기니까 후스카 무조건 쓰는 거예요. 어? 후스카 무조건 이기 때문에 소유격 관계자는 뭐로? 데트 쓸수 없어요.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열수 있고. 이게 맨날 이기니까 빡치게도 죽을 수도 없으니까 제로 관계자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유격 관계자의 경우는 아예 데트를 상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now agreement, 그 합의의 세세한 내용들이죠. 요거를 전체를 이동할 수가 있는 거야. 한꺼번에 다. 옆으로 이동. 그러면, 더 디테일즈 오브 위치가 한꺼번에 이동을 하잖아요.
대트는 뭐 원래 상정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럼 해체하면 바로 이 문장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An agreement details of which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문장 자체도 훌륭해요. 격식체라면 특히. 근데 주절의 끝부분은 agreement죠. 끝부분이 agreement. 관계절은 뭐로? 더 디테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새로운 절, 관계절도 새로운 절이잖아. 새로운 절의 시작이 뭐로 시작되는 거? 더 디테일즈, 명사로 시작되는 게 싫은 거예요. 더 디테일즈 오브. 여기도 명사. 여기도 명사 이렇게 그냥 나오는 게 싫은 거예요. 싫어서 오브 위치를 다시 한번 앞으로 뭐 과잉 이동을 시키는 건데 나쁜 의미는 아니라 그랬죠. 흔히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결과 뭐를 쓴다? Whose를 쓰든지 뭐를 쓴다? 여기 of which를 쓰든지 Whose를 쓴다고 했는데 그럼 이해되시죠 이거?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그렇지만 뭐는 쓸수 없다. Whose를 쓰면 더는 못 써요. 더는 있는 건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of which를 한번 여기서 더뭐 했다는 거죠 여기서? 앞으로 했다 모르겠다고 과잉 이동을 시켜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좋지 않지만 바꾸더라도 더를 쓰면 안 되고 아시겠죠? 다만 해석을 할 때는 of which the 이렇게 나오잖아. 신경 쓸거 하나도 없어요. 해석상으로는 그냥 바로 뭐라고 그냥 이거 그냥 하는 거예요. 세부 사항을 바꿀 수 없는 합의. 아 이거 그냥 바로 이거 다 무시하면 돼. 이런 거다 필요 없어. 이런 거 다. 다 필요 없고. 얘네는 덜어 썼지만, 우리 해석할 때는 필요도 없어요. 세부 사항은 다 얘기한다면 이걸 꾸무 읽을 것이기 때문에. 세부 사항은 바꿀 수 없는 합의야. 이렇게 하면 돼요. 빠르게. 이해하는 것도 빠르게 이해하고, 해석이 빨라집니다. 독해도 빨라지고, 해석도 빨라져요. 아유.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문법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걸 알고 나서 빠르게 해석을 해야 돼요. 아우, 이거 하나도 모르면서 그냥 빠르기만 해석하면 안 돼요. 자, 또 내려가 볼까요? 이 사람 그림이 집에서 도둑맞았어. 그런 거죠. From whose house예요. 근데 요번엔 재밌는 건 뭐냐면 요거만 동반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전치사까지 또 모시고 아, 오지랖도 넓어요. 잔뜩 다 모시고 이동할 수 있어요. Whose house만 이동시킬 수도 있고, From whose house 전체를 이동할 수 있어요. 오지랖 이동이에요. 오지랖 이동. 다 이동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좀 지우고 다시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죠. The man whose house만 이동한 거죠. 그럼 from은 뒤에 보류돼 있을 거예요. 보류 전치사. 그 다음에 이번에는 from whose house 다 이동한 거고 여기는 from house 흔적 자리 빵빵 두개 적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from whose house니까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는 1980년에 병에 걸렸는데 지금도 여전히 앓고 있어요. 후유증이죠. 아, 후유증을 지금도 앓고 있는 심각한 병에 걸렸다 이런 거죠. 이럴 때 that 쓰면 되겠어요. 지금 몇 명이 이동을 했는데 애처가에다가 뭐 3대1로 1, 2, 3, 3대1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죠.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 뭐라는 거죠? that를 쓰면 안 돼요. 안 되는데 that를 쓴다든가 아예 뭐 소유격 관계사를 안 쓰고 is로 해놓고 that를 쓴다든가 이거 다 틀린 거라는 거죠.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자, 드디어 오늘 마지막을 배우게 되네요. 드디어 소유격과 관계사와 과잉 이동인 거예요. 소유격과 과잉 이동. 자, 이거 뭐쭉 했어요. 후스카 한꺼번에 이동해야 된다는 거 나왔죠? 후스카와 아이고 따옴표가 틀렸네요. 여기 따옴표 하나 여기로 가야 돼요. 데트와 싸 무조건 이겨요. 무조건 이기기 때문에 소유격 관계사는 데트로 쓸수 없다는 말 자연스럽게 이해되죠?
재래강에서도 될 수가 없죠. 아예 대책을 상정하지도 않기로 했지요. 자, 그러면 더 details of which죠. 전체를 옆으로 이동을 하면 the details of which 이렇게 되죠. 이게 격식체에서는 쓸수 있는 거죠. 그런데 뭐할 수도 있죠. 다 설명했던 거예요, 사실. 뭐할 수도 있다. 이 of which가 꼴보기 싫어서 아까도 얘기했죠. of which 꼴보기 싫어서 뭐 어떻게 해도 된다. 다 모르겠다 하고 of which를 다시 한번 details 앞으로 모은다. 과잉 이동시켜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격식체이니까 of which를 후수로 바꾸면 좋지 않지만 바꾸더라도 못 쓰면 더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세부사항을 바꿀 수 없는 합의로 빠르게 해석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좀 전에 설명한 거하고 또 나오나요? 아, 작가는 이동과 투쟁으로 본 설명을 하다가 나온 거군요. 여기서는 이제 뭐 과잉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얘기하기 위해서 또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뭐 다시 한번 한 거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드디어 마지막으로 본문이죠, 본문. 자, 이 정도 배웠으면 여러분이 이제 좀 감이 와야 돼요. 아, 근데 어려운 건 여러분이 오브 위치 대신에 후수를 쓴다 그랬는데 여기는 오브도 나오는데 또 후스도 쓰잖아요. 그게 참, 이게 뭔 소유격 관계에서 이거 짜증나, 이런 거죠.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 딱 보면, 아, 이거 뭐 관계사가 있으니까. 근데 뭐 이게 문제로 만들어놨으니 여러분 관계사가 여기 오는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봤을 때는. 답을 알 때는 되는데. 참 어렵죠? 어려워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필요 없는 부분이고요. 해수의 주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어파트가 주어예요. 파트. 왜냐면 더 넘버는 여기 익시드의 주어잖아요. 척 봐도. 응? 익시드의 주어예요. 응? 아, 미치겠어요. 이건 익시드의 주어예요. 그러면 이 파트가 단수가 될수 있는 게, 아, 이게 왜 오브 다음에 나온 인더스트리는 목적격이니까 목적격은 정동사 해수의 주어가 되지 못해요. 따라서 주어는 여기 어파트밖에 될게 없어요. 여러분이 정동사 이런 걸좀 아시면 쫙 보면 아 파트가 정동사이면서 단수꼴 일치형인 해수하고 쓸수 있는 건 어파트밖에 없구나. 이 전치사 오브 다음에 나온 놈은 목적격이니까. 주격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이게 해수가 정동사니까. 정동사에 대해서는 주격의 주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어파트가 홀로 있을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흔히 어파트 오브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 요 오브가 요 뒤에 있는 거구나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어파트, 오브 후스, 오브 데어, 피플 데어로 받았겠죠. 오브 데어 인더스트리인데 데어 인더스트리를 후스 인더스트리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요건 또 무시하고요. 보면 아하 그 일부가 그리고 이건 아까도 해석했지만 아 업계의 일부. 요건 빠르게 해석하면 요것만 갖고 하는 거 업계의 일부. 그렇게만 하면 돼요. 이것도 빨리 해석. 업계의 일부만이 뭐 했다는 거죠? 고용이 됐다는 거죠. 고용된 사람들의 수가, 모든 수치를 뛰어넘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해놓고요. 그런데 또 뭐가 문제냐? 여기 people 딱 쓰고 뭐가 나오는 거? 어파트가 나오는 게 싫잖아요. 여기서부터 관계절이 시작되는 부분인데, 관계절이 시작되는 부분을 명사로 연결하는 게 싫은 거예요. 어? 그래서 어떻게 안 되는 거죠? 에따 모르겠다. 요거 전체를 모아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이 앞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요게 바로 위에 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요렇게 되고요. 어파트가 곧 뒤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파트하고도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더잘 문장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앞으로 그냥 보내면 아파트로 시작되는 것이 싫어서 5구 후스파트를 더 앞으로 과잉 이동시킨 게 본문이라는 거죠. 아유, 그러면 여러분이 후수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이 정도 되는 거 하려면 상당한 고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런 거 설명이나 하겠어요? 만만치 않죠? 자, 쭉 올라보죠. 문장은 짧지만, 아이고, 길었어요. 너무나도 길네. 뭐, 올리는데도 오래 걸리네. 올리는데도. 자, 문장은 뭐, 매출 안 되잖아요. 근데, 상당히 어려운, 상당히 어려워요. 어렵죠? 나중에 제가, 관계할 때, 요약 환원의 관계사가 좀 어렵다 그랬죠? 근데 이 동반 이동까지는 좀 이해돼도 이렇게 과잉 이동이 된 거. 끔찍한 거예요. 제 중학교 때 제가 문법 배운 거나, 고등학교 배운 거나, 또는 대학교 초기에 배운 문법을 생각하면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어렵지만, 배워보도록 노력하세요. 너무 어렵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원래 좀 어려운 게 여기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들이 다 설명하는지 못하는 것도 제가 여기 올려서 설명하자는 게제 의도고 연우리 열었다는 거예요. 연우리 우리를 연 거예요. 지금 제가 누가 이거 사이트를 해놓고 이름 설명도 안 한다고 뭐라 그런 사람이 있는데 다 열어놓고 우리를 다 열어놓고 뭐든 아는 건 털어놓겠다는 그런 의도예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